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에는 어떤 차이가 얘가 뭐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어떤 건지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뭐 여유증이 생긴다는 그런 탈모약을 먹으면 여성분들도 가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에는 어떤 차이가 주로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주세요. 일단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안드로겐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를 의미하고 다른 원인이 없이 순수하게 유전적인 원인으로만 생길 때 우리가 그 유전성 탈모 중에서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남성형 탈모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머리죠. 이제 M자가 파고들거나 정수리가 없어지거나 해서 이제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괜찮은데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를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라고 하고 여성형 탈모는 이제 아로마타제라는 이제 호르몬이 앞쪽에서 탈모를 막아줘요. 그래서 남성하고는 다르게 앞쪽 라인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소갈머리라고 하는 정수리 윗머리 이 부분이 머리가 약해져서 가르마가 넓어지고 이런 걸 이제 여성형 탈모라고 하죠.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옆머리하고 뒷머리도 얇아져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렇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를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들한테도 M자 흔히 보이는 그런 남성형 탈모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드물어요. 남자처럼 탈모가 일어나는 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솜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누구나 약간 여자분들도 완전 동그란 헤어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서리 부분은 솜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솜털들이 나이가 들면서 빠져요. 애기들 보시면 이마까지 솜털이 있는데 또 우리 할머니들 보면 털이 하나도 없어요. 반짝반짝해요, 이마가. 그러니까 이게 노화가 일어나면서 잔털들이 원래 많이 없어지거든요. 노화 탈모죠, 일종의. 잔털들이 사라지니까 이 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어라인 성숙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탈모가 아니라도 이마는 한 1cm에서 2cm 정도는 이마가 절대보다 넓어지는데 남성형 탈모가 내가 생겼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건 사실은 헤어라인 성숙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솜털 소실과 헤어라인 성숙화가 만나니까 내가 남자처럼 이마가 넓어지고 대머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해서 오시지만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한테 만약에 여성의 탈모가 왔을 네네. 때 M자 부위는 괜찮은데 여성분들처럼 정수리가 비춰줄 수 있는 네. 이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거나 해서 앞쪽 라인이 유지되는 걸 수도 있고요. 유전성 탈모인데 패턴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물어보면 아버님이나 가족분들 중에도 비슷한 탈모가 있었던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앞라인은 유지되고 정수리만 빠지는 분을 우리가 유전성 탈모라고 하는데 그런 분조차도 잘 보시면 나중에 진행될 때 여성형 탈모라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가 이제 맨질맨질해지는 정도로 탈모가 일어나요.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가 완전히 뻥 뚫려서 맨질맨질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남성형에서의 정수리 탈모는 뒷머리하고 옆머리는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러니까 옆머리랑 뒷머리도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옆머리 뒷머리까지 얇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남성형에서의 여성형 탈모가 일어난다고 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유전성 탈모 때문에 생기는 거지 원인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내가 뭐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어떤 건지 혹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산성 탈모, 유전성 탈모, 뭐 정수리 탈모, 흉터성 탈모라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임신을 한다든가 또는 영양소에 의한 탈모, 뭐 휴지기 탈모, 성장기 탈모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90% 이상은 유전성 탈모고요. 형태에 대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에 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확산성 탈모는 이제 머리 전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 여성형 탈모는 이제 가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가 보인다. 남성형 탈모는 이마가 넓어지거나 M자 모양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의 패턴에 대한 구분이지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의의를 두고 남성형 탈모에 여성형 탈모에 너무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적용시킬 만한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그런 게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이제 탈모약 그리고 여자분들은 탈모약과 그 맥주 효모나 이런 영양제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약효가 잘 안 듣거나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머리 속일 때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모낭주사나 레이저 치료를 그 다음 단계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어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는 이런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시고 남자분들도 M자 부분에 교정을 원하시면 그거는 이제 모발 이식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서는 실제로 머리가 이제 듬성듬성 거릴 정도로 빠지면 이제 모발 이식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듬성듬성 빠지진 않았지만 좀 가는 모발들이 많이 비쳐 보여서 이제 좀 정수리가 많이 노출될 때는 두피 문신을 모발이식 전에 혹은 모발이식을 하시고 좀 아쉬운 부분에 보충하는 의미로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간혹 이제 여성분들한테 남성 탈모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하게 돼요? 폐경기 이후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임신을 하지 않을 여성에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처방을 할 것이다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성 탈모가 왔을 때 모발이식을 한다면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식이 어렵다라는 말이, 일단 여성 탈모 자체는 또는 좀 어려워요.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발이식을 우리가 할 때 자기 모발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가져오는 머리가 뒷머리 옆머리인데 이렇게 진행돼서 막 모발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여성형 탈모는 뒷머리 옆머리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재료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2000모, 3000모를 이식해도 머리가 두꺼운 사람의 2000모, 3000모는 되게 풍성한데 머리가 얇은 사람이 2000모, 3000모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머리를 좀 굵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식하는 게 더 좋으니까 여성 탈모에서는 모발이식이 효과가 남성보다 떨어지긴 한다. 하지만 딱 진짜 비는 곳에 적절하게 잘 모아서 쓰면 여성 탈모에서도 모발이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한테 이제 보통 주로 여성의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쪽 탈모가 되게 좋아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수리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약 드셔서 괜찮아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지만 여성형 탈모가 생겨서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미리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 효과 없으면 모발이식 가면 되니까요. 탈모약을 먹었을 때 여유증이 생긴다는 그런 10명 중에 몇 분 정도? 1% 미만일 겁니다. 여유증은 흔하지 않아요. 성형 조화나 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진다가 저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보거든요. 약간의 영향이라도 받은 사람이. 근데 이제 뭐 성관계가 불가능하거나 발기불능? 정말 그 정도의 분들이 되는 경우는 1% 정도 내외라고 생각해요. 멍울이 만져지거나 가슴에 압통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뭐 여유증이 맞겠고, 그리고 살이 하나도 안 찌고 가슴만 커졌다면 여유증이 맞겠습니다. 그거 하나 감별은 하셔야 돼요. 체중이 내가 늘진 않았는가 감별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1%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여성분들도 가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이 어쨌든 커지는,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세포가 좀 커지는 건데 여성분들도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데?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성에서는 일단은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 꼭 얘기하시고 써야지. 이거를 1% 미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하고 싶어 시도한 웬만한 건 다 해볼 수 있나요? 저는 다 하라고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미련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모약 드셔보셨는데 만족스러우시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탈모약이 좀 아쉬운데 하면 프로페시아만 드시고 계셨다면 미녹시딜을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맥주 효모라든가 영양제를 좀 추가해보거나,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병원에서 주사, 모낭주사 같은 걸 맞아본다든가 두피 문신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모발이식을 해본다, 이게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게 적절할지는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성형 탈모 그리고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